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의 무슨 과? 최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최소야. 하는 패턴과 풀이의 방식은 우리가 지수함수했던 방식과 굉장히 똑같으니까 따로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뭐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무슨 함수? 합성함수.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직관적으로 먼저 보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y는 보자. 로그에 자, a의 x라는 기본 함수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요 a값 있잖아. 요 a값에 따라서 만약에 선생님 a가요. 1보다 커요. a가 0하고 a가 1 사이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당연히 증가 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가 될 것이니까 당산 빠따지 여기서는 x가 어떨수록 x가 어떨수록 얘들아 클수록 그렇죠 전체 y값에 대한 값은 같이 커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감소 함수니까 x의 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y의 값은 작아짐을 알 수 있는 거지. 됐잖아? 그럼 여기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든 얘기지, 선생님 말을. 만약에, 선생님, y는 해놓고, 여기가, 로그 해놓고, 충 했어. 이게 a를 해놓고, 여기를 합성을 시키는 거지. 요 x 부분, 정의역 부분을 이렇게 합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여기가 함수로 나오는 거야, 이제. 함수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이제 어떨수록? 클수록.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럼 따지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이게 또 확인하시는 거야, 또. 선생님, 밑이 1보다 클 수 있고요. 밑이 1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게 증가함수니까. 그럼 따져보는 거지. 뭐를 따져? 얘가 증가니까. 증가니까. f의 x의 함수가 뭐일수록? 클수록, 그렇죠. 이 전체 y값의 값이 어떠다 같이 커지는 거야. 얘가 감소함수니까 f의 x의 값이 뭐일수록 커질수록 전체 y의 값은 뭐일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때 우리가 저번 지수함수 할 때도 여기는 요 fx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 내가 몇차 나온다 그랬어. 1차 함수, 2차 함수. 괜찮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됐지? 1차 함수는 쉽잖아. 그지? 얘가 2차 함수 나올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또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f의 x가 분명 첫 번째 케이스 무슨 함수라고 한다면 1차 함수라고 한다면 1차 함수라고 한다면 그럼 잘 봐라. 얘가 이거 아니면 야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아니야? 이게 직선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보다 큰 함수일 때 로그함수일 때 x가 가장 x가 x1, x2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x1, x2 있을 때 x2를 가장 큰 x2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가장 크니까 이때 f가 더 큰 거지. 얘기 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fx의 무슨 역? 치역 되는 거지? 이 치역이 여 원래 로그 함수의 무슨 역 된다고 그랬어? 정의역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의 값을 별표라고 치고 여기의 값을 선생님 y값이야? 내가 세모라고 칠게. 그렇게 되면 얘들아 여기에 대한 치역이 뭐가 되는 것이야? fx의 치역은 제일 클 때가 세모고 제일 작을 때가 별이겠지. 그런데 이게 정의역이니까 이게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렇죠? 여기에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치역은 마찬가지로 뭐야? 증가함수일 때니까 제일 큰 걸 넣었을 때 가장 크겠지. 그 뭐야? 그대로 뭐야? 얘기해봐. 아니죠. 로그 a의 세모가 제일 큰 값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로그
A의 별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간단한 거잖아.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다. 띠로리, 띠로리. 여기가 이제 X의 1, X의 2라고 한다면 선생님, 여기 이게 치역이니까 제일 큰 거 넣었을 때가 오히려 덜었죠. 맞죠? 얘기 돼. 알겠어.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 1차 함수는. 2차 함수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다시 설명할 거고. 오케이? 네. 됐죠? 자,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지 않니? 자, 지금부터 이제 로그 함수만의 특별한 얘기를 좀 해볼게. 왜냐면 여기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여기는 이제 조금 독특하니까 잘 봐. 자, 여기는 지수, 아이고, 지수 함수. 자, 로그 함수만 해당되는 걸 좀 해볼게. 로그 함수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자, 이거는 로그 함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잘 들어야 돼. 로그 방정식도 해당이 되고, 로그 부등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타 3피야. 쌍피가 아니고. 세 개를 모두 아우르는 조건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 오늘 집에 갈 때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 자, 로그 함수건, 로그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자, 우리 로그 할 때 뭐 했어? 로그 할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었잖아. 로그 체 첫 시간에 뭐 했지? 밑 조건, 진수 조건 했지. 괜찮아? 잘 봐봐. 그러면 얘는 0보다 5이면서 커야 되고 밑은 뭐가 아니어야 돼? 여기 아니어야 되지. 그렇지? 여기 진수 조건 그냥 뭐였어? 0보다 5이면 돼. 크면 돼. 이게 여러분들 그냥 로그 기본적인 성질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로그 함수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 이게 이건 그냥 일반 로그고 이제 선생님이 로그 함수로 바뀌었어. 아니 선생님 그럼 뭐가 달라요? 잘 봐봐. 함수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는 요 진수 쪽 애들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니? 정의역. 진짜 중요한 거야. 정의역과 관련이 있어요. 얘가. 그럼 봐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정의역은 뭐야? 0보다 큰 거지. 왜 0보다 큰 거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기 돼?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밑조건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되지. 이게 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를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놈과 이놈을 가지고 뭐를 그냐 범위를 먼저 설정해 놓으세요. 먼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슨 문제인지 읽지 않아도 무조건 로그 함수 나오면 밑 진수 보시고 밑 다음에 누구 진수를 보시고 무조건 범위를 체크해놔. 범위 무조건 이거 먼저 해. 무조건 이거 나중에 하면 애들이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 무조건 이거 먼저 세팅해놓고 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자 이건 이제 뭐 이거랑 상관이 없는 이제 일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야. 연습을 해볼게. 자, 봐봐. 여러분들, 64번. 풀 거 아니야. 풀 거 아니니까 식만 확인하는 거야. 64번 봐봐. 니들 지금 로그 부등식 나한테 안 배웠어. 맞죠? 안 배웠어요? 자, 문제만 보는 겁니다. 로그 2에 얼마 돼 있냐면, x-1이야. 자, 마이너스 얼마야? 로그 얼마야? 2에 가로치고 얼마니? 여기가 4 마이너스 얼마? x지. 괜찮지? 그다음 빼기 얼마야? 이게 1이 0보다 크대. 야, 딴 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부등식 푸는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그냥 이 상태로 봐. 로그 봤지? 그지? 밑 진수부터 보라고. 밑. 숫자니까 상관없네? 진수. 맞지? 얘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체크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x는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야. 그리고 2고야. 2고. 두 개 동시 만족해야 돼. 4 빼기 x가 0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4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일단 기본 세팅 범위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면서 x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거 해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또 보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봐. 보셨니? 자, 34번 가볼게요. 봤어? 34번. 34번 보자. 자,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34번 보시면 또 뭐라 하냐면, 선생님, 로그에 3분의 1에 다시 4 마이너스 x가 돼 있고, 빼기지 더 상관없고, 더하기 로그에 3분의 1에 지수 조건 얼마야? x 더하기 2에요. 이거 뭐 씹으면 될 거란 말이야. 그 문제 풀지 말고 그냥 밑지수 보는 거야. 밑. 5보다 커. 0보다 커. 됐어. 통과. 진수 봐. 얘 아니네.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빨리 해놓고 바로 시작하란 말이야. 어떻게 돼? x는 뭐보다 4보다 작다야 되겠지. 그치? 2, 9. 요거 하는 거야.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지. 2고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 바로 초기 세팅 범위 해놓으시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뭐보다? 4보다 작아야 돼. 요걸로 출발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풀이 들어가라고. 무조건이야. 내 말 알겠어? 나중에 하면 늦어. 나중에 하면 늦어. 습관 들이시라고요. 괜찮지? 자, 32번. 자, 볼게. 자, 봤더니 선생님, y는 얼마냐면 2의 로그에 얼마? 5분의 1에 가로치고 x 더하기 얼마? k 해놓고요. 자, 해놓고 정의역은 일자 최초 정의역은 0은 x는 해놓고 얼마? 20이라고 얘기했어. 자, 요 새로운 로그 함수에 무슨 값과 무슨 값? 최대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 m이래요. 자, k하고 m하고 구해서 다 계산하시래. 자, 합시다. 주먹. 여기가 뚱뚱하지, 그치? 요 자리 1차함수 이거 그릴 수 있지? 이거 그릴 수 있지? 이거야 이거야 증가지? 아 길이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fx가 x 더하기 k 그거 당연히 딱 봤을 때 여기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0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때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이지, 맞지? 0 넣어봐. K죠. 여기 값은 K2, 그지? 여기다 20을 넣었어. 그럼 K 더하기 얼마야? 20이지. 맞죠? 그럼 요게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정의역대로 그대로 할 건데, 우리 어딜 봐야 돼? 밑을 봐야지? 얘가 무슨 함수이므로? 그렇죠. 그럼 최, 대값은 x 중에 가장 작은 걸 집어넣어야지 반대로 해야 되니까 k를 넣을게요. 그럼 얼마야? 이거 제일 작을 때가 지금 얼마야? k잖아, 그지? 여기가 k가 된 거야. 그럼 얼마예요? 2 로그 5분의 1의 얼마? k, 그렇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럼 대단하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고 계산하죠. K가 5 되면 되는 거죠? K는 5 됐고 자 K 5 구했으니까 이제 바로 갈게요. 여기 5란 얘기고 아 선생님 그러면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최소값 구해볼게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 값이 얘들아 K 더하기 20 된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최소값 불러봐 최소값 m, 스몰 m은 두 배의 로그 5분의 1의 여기가 k 더하기 20이 된 거지, 그치? 이거 구하는 건데 k값 구했어요. 5 넣죠? 그럼 얘가 25죠? 25는 5의 제곱이죠? 얘는 5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2, 2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4 됐어. n값 구했고 k값이 5죠. K5죠? K5. 곱하셔야 했나? 정답은 마이너스 20. 안 어렵지? 자,
이제 2차 가볼게. 2차 슬슬 가보자, 2차. 자, 2차 어디 가냐, 여러분들. 35번 가볼게, 35번. 35번. 자, 보자. 자, 일단 초기 문제의 정의요. 1. X 얼마? 4. 됐고. 자, Y는. 자, 로그에 선생님이 문제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으로 빨리 대가리 돌려, 빨리.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되겠구나. 머리 돌리고 있어야지. 됐고, 최대값 마이너스야. 자, 집중합시다. 자, 얘들아, 이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자, 그럼 지수함수 했던 거 같이 똑같이 감 잡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주먹, 요거. 알아? 모르잖아. A범위 나왔습니까? 지금 35번 하는 거야? A범위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맨 끝에 봐야지. 알아서 감소라고 나왔어. 그냥 감소야, 감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가장 클 때, 그지? 전체 값은 가장 작은 건데 뭐가 나와서 정의역이 제한 변형이 줬지? 그럼 이제 먼저 보면 첫 번째 스타트. 자, 뭐 할까요? 요 2차 함수를 그리죠. 그렸어. 이 정도 그릴 수 있지? 자, 축이 x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자르자. 1과 4야. 1은 대충 이쯤이지? 여기서 두 칸 가는 거야? 4는 한 칸 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 정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대충 비대칭으로. 맞지? 됐어. 그럼 여기 때가 얼마냐? 얘가 4일 때고, 여기일 때가 얼마야? 1일 때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 때가 요 2차 함수의 가장 큰가? 여기 때가 가장 작을 때겠죠. 그죠? 그럼 요때 구해볼까요? 1 넣었을 때 가장 크니까 1 넣어봐. 1은 얼마야? 7인가요? 네. 7. 자, 3 넣었을 때 가장 작아. 3 넣어봐. 9. 3, 마이너스 9. 3인가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끼의 새로운 범위는, 이 새끼의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얼마? 3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7 되는 거야. 내가 여기를 라지 X로 쓴 이유는 요거랑 조금은 뭐하기 위해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좀 대문자로 쓴 거야.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알았지? 자, 했고, 그럼 선생님 여기가 X가 3부터 7이고요. 감소함수니까 본격적으로 얘에 대한 최대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중에서 가장 작을 때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3을 넣으세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은 얼마? 로그의 A의 얼마? 3 넣었을 때죠. 그때가 최대값 나오겠지. 그치? 나왔네. 뭐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그렇죠.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 얼마야? 3이죠. 그쵸. A는 3분의 1인가요? 괜찮아. 잡았어. A 잡았어. 최소값 구하러 갈게. 자, 최소값 구하러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로그 해놓고 A가 9에서 집어넣자.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가장 클 때가 최소값 되겠지. 여기다가 7을 딱 넣으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겠지 뭐.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3에 7이 되겠죠. 됐나요? 아, 근데 뭐 구하는 거야? A가 끝이야? 아이씨, 왜 얘기를 안 했어 이 새끼들아. 써, 이것도 써. 아, 그냥 구하면 되지, 뭘. 그지? 뭐라고. 자, 얘들아. 절대값을 문제 속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면 절대 네버 쫄지 마시고 우리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이거. 전체에 절대값 붙은 경우. 그지?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일단 그림 어떻게 알았어?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fx 그려라. 얘를 그려라. 그냥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그지? 얘 그려라.
두 번째, X축 어디에 있는, 아래 부분을, 그렇죠. 꺾어서 위로 올려라. 됐음? 그럼 좀 보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문제 풀 거예요, 선생님이랑. 다 할게요. 정의역 초기 값. 마이너스 3부터. 됐지? 얘가 2까지래. 2까지. 자, 됐고. 자, 함수. 자, y는. 자, 로그에 2에, 자, 여기가 이제 관건이지. 여기 절대값이 탕하고, 탕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래.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좀 해보면 되지, 뭐. 똑같이 하면 돼. 우리의 확인 순서 밑 보시고. 증가구나. 알았어. 그럼 이 새끼가 모일수록 클수록 같이 큰 거지, 맞지?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집중합시다. 자, 먼저 그려볼게. 먼저 그려볼게. 요 새끼 인수로 되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그럼 x 절편은 마이너스 5하고 3이죠. 네. 이 정도는 되죠, 머릿속으로. 안 되시면 문제가 있음. 자. 자, 됐고. 이게 fx 그린 거야, 선생님이. 알았으면 선생님. 이제 그렸고. x축의 아랫부분을. 요 부분이잖아, 그치? 접어 올려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게 바로 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에 치역을 구해볼게. 그런데 여기 정의역이 있었지? 네. 최초 정의역이 있으면 잘라줘야 돼. 자, 잘라볼게. 어느 음해형이 되는지. 마산이 대충 이쯤 될 거 아니야. 괜찮아? 네. 이면 대충 뭐 이쯤 되겠죠. 괜찮아? 네. 오케이. 야, 축이 얼마야? 축, 축, 축. 이거 축이 얼마야?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얘하고 얘가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대충 됐어? 거리를 보려고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얘 마삼은, 얘들아 마삼은 얘부터 몇 칸에 가는 거야? 두 칸 간 거지? 마삼은 말부터 두 칸 간 거지, 왼쪽으로? 자, 2는 마이너스 1부터 몇 칸 간 거야? 세 칸에 간 거야. 여기 돼. 그럼 봐봐, 봐봐. 원래 그래프에서 이렇게 약간 비대칭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비대칭 가야 되는 거지. 얘를 접어 올려도 비대칭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아래에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셔야 뭐 실감을 하는 거지. 내 거 무슨 모방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거. 여기가 좀 밑에 있죠. 됐음. 좋아, 좋아, 좋아. 해볼게. 그러면 요거 마삼 넣었을 때가 얼마니? 마삼 넣어봐, 마삼. 마삼 넣어봐. 9.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잖아, 그지? 마이너스 12? 넘어오니까 12지. 마 10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10이 되는 거잖아.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자, 2 넣어볼게. 2 넣으면 이거 얼마야? 4. 4. 15. 마 7이지, 그치? 여기가 마 7이야? 이게 여기가 무슨 7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 새끼에 대한 새로운 정의역은 얼마부터? 7부터 얼마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정의역 알았고, 이게 증가감수인 거 알았으니까, 뭐하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최대값 구하시면 되죠. X값 중에 가장 큰 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로그에. 2에 얼마? 11을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잘못했어? 아, 정신 아니야. 아이씨, 그지? 이렇게 된 거지.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네. 미안해. 여기. 실수.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죠. 여기죠, 그죠?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지? 16? 16이래. 여기가
16이지. 그지? 그죠? 틀렸죠. 그러면 다시 써야지. 얼마? 로그 얼마? 2에 16이죠. 괜찮아? 정답 얼마?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도 아니 단독으로 나오면 쉬운데 절대값 그냥 하나 껴있다고 해서 못 푸는 거야. 그냥 어려워요 이러단 말이야.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지. 됐음? 그래서 유형 9번. 자 이제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야. 그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 그러니까 로그 a의 x가 요 모양이 공통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거든. 그럼 봐봐. 반복이 된다. 이 부분이 공통으로 되는데 계속 나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치환을 한다고 배웠어. 괜찮지? 여기서 하나 지수함수는 비교할 게 있어.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 지수함수 할 때 야 있잖아 a의 x 얘가 치환을 해. 그러면 얘가 단독형이 있고 그룹형이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요? 얘가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얘가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얘는 내가 뭐라고 하고 t라고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얘도 t라고 놨다면 얘는 지수함수에서 얘는 0보다 무조건 크다고 얘기를 했지.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무조건 2보다 같거나 크다고 얘기했지.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고. 하나 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복습하는 거야.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또한 표현 가능.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거를 제곱하여 2를 빼면 됐지. 괜찮니? t제곱 2를 뺀 거야. 그럼 이것 또한 얘가 산술기하를 할 수가 있지. 아니야? 맞죠? 그럼 얘도 얼마 이상이야? 그렇죠. 얘가 요렇게 세 개는 세트야. 단독형, 그룹형. 근데 잘 봐 이제. 여기서 요 부분에 주목할 게 있어. 자, 왜 그러냐. 자, 비교해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잖아. 만약에 로그에 a의 x가 자꾸 반복돼서 공통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되니? 선생님 개 귀찮아요. 치환시킬래요. 그래 치환시켜봐라. 치환시켰어. 그러면 얘는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얘가 0보다 크냐면 얘가 왜 0보다 크냐면 그림을 그리셨을 때 a의 x의 그래프는 증가함수 아니면 또는 감소함수지. 어떤 거든 간에 무슨 축보다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큰 거야. 그렇지. 그래도 0보다 큰 거야. 그런데 얘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잘 봐봐. 얘가 증가함수건 감소함수든 간에 이거건 간에 얘가 이거건 간에 이 값은 치역이 뭐로 돼요? 이 치역이 뭐로 돼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죠? 얘는 치환을 이렇게 하셔도 이거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야. 아직도 여전히 모든 실수예요. 단 여기서는 뭐야? 0보다 큰 수지. 요건 0보다 큰 수인데 이상하게 다르지? 얘를 치환하면 모든 실수가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를 잘 잡아. 로그 함수에서 진수가 0보다 큰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 얘를 치환을 했을 때 이걸 t로 놨을 때 이 t는요 0보다 큰 게 아니야. 모든 실수야. 알았어? 모든 실수 알았죠? 명심하셔야 돼요. 얘는 모든 실수야. 상관이 없다. 비교해서 기억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요. 9번.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노동을 하면은 얘들아 뭐 힘들면 창고야 뭐 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삽질하거나 막 뭐 할 때 막 힘들어. 엄마가 뭐 아빠가 뭐 일 작업을 시켰어. 그럼 뭐 하잖아. 힘들잖아. 그럼 뭐해? 뭐 니들 뭐 노래를 듣든지 막, 그지? 뭐 흥얼거리잖아, 그지? 노동요를 부르잖아, 그지? 똑같아. 수학 풀다가 힘들고 공부 힘들면 그냥 즐겨요. 어? 힘들고 어? 저거 하다가 막 시팔시팔 하지 말고 즐겨요. 아, 왜 안 풀려? 아,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에이, 저만 다시 해볼까? 이러다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연필 놓으면 안 돼. 연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게 되는 거야. 알았지? 너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학원에 써 있잖아.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난 포기하는 새끼를 안 가르쳐. 봐, 39번 봐, 봐봐. 얘가, 선생님, X의 범위가요, 64분의 1이고요. 잔. X가 이렇게 돼 있어. 얼마야? 16이래. 벌써 연관성 보이지? 64, 16, 5 알았어. 자, 다시 두 번째. Y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로그에 4에 64에 X야. 자, 거기 점 표시 있지? 이렇게 곱했다는 뜻이야. 이상한 짓거리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쳐봤죠. 자, 봐봐. 4분의 얼마야? X지. 이 새끼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현진아, 네. 얘랑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약분해서. 그렇지, 이러셔야지. 아니에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래야지, 그치? 선생님, 이러시지 마세요. 이래야지, 그치? 왜 이거 곱해요? 미친놈이야? 아니지. 더하기로 때만 하는 거지, 그쵸? 다시 봐. 얘를 따로따로 보십니다. 자, 여기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 두 새끼가 곱하기로 되어 있죠. 여기가 나누기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동시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센스. 자, 가볼게. 로그에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64. 괜찮지? 됐어요? 자, 곱하기 쳐라. 자, 로그 얼마? 4의 x 마이너스 로그 얼마? 4의 4.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놓으시는 게 정상인이고, 그 다음, 요기하고, 요 놈이 어떻게 보인다? 공통으로 보이시네. 아, 그렇구나. 난 치환해야 되겠구나. 그 뒤에 있는 놈은 계산이 가능한 새끼들이잖아. 얘는 뭐 이를 것이고, 얘는 2에 2. 64는 2에 몇 승? 6승. 맞죠? 그니까 3인가요? 계산하면? 오늘 3, 오케이. 개쉽네. 선생님, 나는 얘를요, T로 치환을 시킬게요. 알았어, 이놈아. 그럼 선생님 치환을 했다?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봐봐. t 플러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계산해. et 마이너스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t 범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모든 실수. 얘기했잖아. 모든 실수야. 이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 무슨 역이 있었어? 정의역이 있었지. 아, 그래요? 그럼 요거 확인해야죠. 자, 갑니다. 자, 해볼게요. 로그 4의 x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로그 4를 할 거야. 그럼 얘들아, 로그의 4는 무슨 함수야? 증? 가함수니까. 여기다가 로그 4를 하여도 부등호는 안 바뀌지. 얘가 4니까 증가함수니까 로그 4 안 바뀌어. 그럼 로그 4의 64의 마이너스 1승. 로그 4의 x. 로그 4의 16. 괜찮죠? 자, 가자. 이 새끼 얼마였지 아까? 마 3 아니야? 맞죠. 얘 t를 바꿨지? 그러면 2죠? 됐잖아. 그럼 모든 실수긴 실수인데 여기서 이런 정의역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럼 다 했어. 얘들아 이거 그림 그리자. 이쁘게 그리자. 얘들아 이렇게 아볼 축 그려. 축이 얼마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해놓고 요거에 대한 정의역 잘라볼게. 자르러 가자. 야, 마 3이면 몇 칸? 2칸.
세 칸, 비대칭. 괜찮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럼 최대는 얼지? 요 때가 최대, 그렇죠. 요 때가 최소겠지.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넣어봐.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어봐, 얘들아. 마사? 마사예요? 마사. 최대값 얼마 넣었을 때니? 2 넣었을 때죠? 2 넣어봐요. 5예요? 5죠. 끝났죠. 최대값 5, 최소값 마사.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뭐? 40번. 40번. 집에 가는 길에,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응? 스스로 칭찬 좀 해주고, 어? 자, 까먹지 말자. 자, Y는, 야, 뭔가 이상한 애를 찾아. 이상한 애를 찾아. 보이지? 안 보이나? 보이는 게 정상인, X는 A에서, X는 A에서 최대값 B. 우씨. 일단, 쓰는 것도 개짜증나지, 그치? X는 뭐에서? A에서. 최소값, 그렇죠. 최소값이 M이야. 최소값이야. 야, 최대값? 최대값이 얼마? B래. 알았어. 해보자. 자, 관찰. 관찰을 많이 할수록 산수가 빨라져. 관찰을 잘할수록. 여기 보시면 항상 뭐든지 지수건 로그건에 뭘 먼저 봐야 돼? 밑을 먼저 보는 거야. 밑을 관찰을 좀 하세요. 그럼 여기 밑을 봤더니 선생님 왜? 이거 지수함수예요? 로그함수예요? 정체가 뭐예요? 잘 봐. 지수함수를 가정한 로그함수야. 자, 볼게. 얘들아, 얘는 지수지. 네. 지수, 이 지수자리 로그 들어간 거지, 그치? 네.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 얘를 봐. 여기 X지? 이거 뭐야? 선생님, 근데 얘는 2네요? 바뀌었지, 이거. 자리가 바뀌었지? 네. 이거 관찰하라고. 얘는 2야? 얘는 또 이거야. 씨. 근데 얘가 졸려 뚱뚱해. 얘는 슬림한데, 얘는 뚱뚱해. 분명 뚱뚱하면 분리가 가능한 거야. 뚱뚱보들은 분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분리가 가능하다.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얘를 분리를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지. 괜찮니 얘들아? 그럼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통 부분을 찾아 지금부터. 얘. 하나, 둘, 세 개 나왔어. 그럼 비교적 많이 나온 놈을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 얘하고 얘가 똑같지? 얘하고 얘가 똑같지? 아니 당연히 얘는 틀리지. 얘는 틀린데 이거 분리 가능하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아닌가요? 이건 다시 볼게. 그러니까 안 보이면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같냐. 이해했잖아. 그럼 봐봐. 로그 100이지? 이거 아닌가? 지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지. 근데 이 새끼 얼마야? 2잖아. 그럼 2 더하기 얘거든? 그럼 지수 부분이 더했어. 그럼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아니야? 2의 제곱 곱하기 2의 로그 상용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공통이라고. 그러니까 자주 나온 거, 많이 나온 걸 공통으로 하란 얘기야. 됐음? 아이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티치환 시킬게요. 해보자. 잘 보셔야 돼. 뭐해서? 2에 상용 로그 뭐? X. 얘를 치환을 시키자고. 얘를 치환을 시키자고. 됐니? 근데 얘들아 얘는 로그야 지수야? 황현이 얘 로그야 지수야? 지수지. 그럼 얘는 범위 있어 없어? 뭐야? 그렇죠. 이 형보다 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셔야죠.
했나요? 그래서 지수니까 지수는 절대로 음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보다 큰 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자. 자 불러봐. y는 자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t의 제곱. 맞? 왜 제곱이야? 바꿀 수 있잖아. 밑변형 없이 바꿀 수 있잖아. 맞죠? 그 t의 제곱. 됐지? 여기 앞에 뭐 있어? 4지? 몬티? 몬티? 4t. 그렇지. 됐지? 그리고 강현이가 말한 대로 이거 t에 나왔어. t의 형이 뭐야? 0보다 뭐한 거야? 그렇죠. 괜찮죠? 자, 가볼게. 그럼 얘는 그림이 2차함수 이거잖아요. 됐죠? 해놓고, 띠로리. 그럼 여기 t가, 얼마니? 2지? 네. t가 2예요. 축이 2란 말이야. 아, 축종전 찾자, 얘들아. 그지? t가 2야. 그러면, 잘라. 0보다 크면 어디에요? 0이 왼쪽에 있지? t0이 왼쪽에 있지? 빵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때가 t가 모일 때야. 0일 때인데 0은 안 들어가니까 빵꾸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빵꾸가 중요해. 그러면 무슨 값은 존재해? 최대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못 구하지. 그래서 최대값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못 구해. 그러면 요때가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t가 2일 때야. t가 2란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원리대로 바꿔보자. 2 상형 로그 x가 2라는 소리지. 그럼 얘가 1이란 소리지. 그럼 요렇게 가는 거지. 아이고 x가 얼마란 소리야. 10이란 소리죠. 상형 로그니까. 그러면 그때 x는 10이 되겠죠. 그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t가 2일 때 값을 구하면 2 넣어봐. 그럼 얼마야? 4네요. 4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 4. 여기 a는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최대값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뭐 하시면 돼? 자, 이 별이 왜 세 개냐? 이제 산수가 좀 복잡해. 한수가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수가 복잡해요. 됐음. 자, 요거 40번이라는 비교를 좀 해볼게. 주먹. 이제 비교 좀 해. 40번이랑.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 2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상형 놓고 x 이렇게 했어. 됐지? 이게 이 문제였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x 해놓고, 상형 로그 x 했어. 일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아니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얘는 숫자야. 그지? 얘는 변수야. 맞죠? 가장 큰 차이야. 다른 케이스야. 전혀 달라. 전혀 다른 문제야.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혀 다르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숫자 변수. 그래서 여기 변수, 여기 변수. 같이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유형 몇 번. 10번은 변수 위에 지수 자리에 또 변수. 요런 케이스야. 이거는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연습만 하시면 돼. 딱 정해져 있어, 풀이가. 선생님, 요 케이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봐봐. 기억하고 있어, 그냥.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냥 외우면 돼. 양변, 로그. 자, 이거 출발이야. 그냥 이거 스타트야. 양변, 로그. 자, 이거 나왔다. 그냥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프리 스킬이야. 개념 아니니까 그냥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외워. 양변, 로그. 뭐라고? 양변, 로그. 왜 따져? 이거 갖고 바로 시작을 하라는데. 됐음? 이제 해볼게, 선생님이. 자, 보자. 41번 좀 풀어볼게요. 응? 왜? 네. 됐죠? 41번 해볼게. 자, 정의역이 얼마냐면, 1하고, x, 16.
됐고. 자, 이 함수를 봤더니, 자, x 시수가, 어이구,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얼마야? 2x, 2의 x야. 됐죠? 그래놓고 뭐, 최대값 구하래. 알았습니다. 네. 자, 먼저 빨리 캐치하셔야지. 주먹, 주먹, 주먹! 설치해 줄게, 설치해 줄게. 정말 잘 정리해놔. 자, 보는 거야, 관찰. 형님, 왜? 빛이 변수예요. 오, 그러니? 선생님, 지수 자리 봤더니요, 지수예요. 지수 자리에, 그지? 로그 변수가 있어요. 밑이 변수인데, 선생님, 지수 자리에 로그 변수가 있어요. 로그 변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변 로그 하라고 그랬어. 어, 양변 로그를 합니다. 질문 안 해? 질문 안 해? 선생님, 왜? 어떤 로그요? 어떤 로그 하는데요? 그때그때 달라.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야. 여기 너희들 눈에 밑이 얼마인 로그가 보여? 2인 로그가 보이지. 맞지? 문제 속에 풀이가 있단 말이야. 양변의 로그를 하는데 어떤 로그냐면 문제 속에 있는 로그를 하는 거야. 양변 로그 2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셨지? 요게 제일 일빠빠야. 해놓고 출발하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1번. 요 동네가 이거야. 선생님, 로그에 2에 y군요. 해놓고. 여기 이제 풀 거야. 풀어 봐봐. 여기가 졸라 뚱뚱하지? 뚱뚱하지? 근데 얘가 양면 로그라는 순간, 정말 좋아. 얘가 뭐야 돼? 툭 내려오지. 로그 2의 x의 지수니까 얘가 앞으로 퉁 떨어지지. 되니? 네. 되는 거야? 서술형 각이다. 기억해라. 쉬운 서술형. 앞으로 퉁. 알았어? 네. 왠지 알지? 지수, 아니, 로그 법칙에 의하여. 그럼 쓰십시다. 가로치고, 가로쳐서 내려와.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의 2의 x. 해놓고 곱하기 뭐가 돼? 로그의 2의 x가 되겠죠. 괜찮아? 여기도 요 자리에다가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있는 애가 일로 툭 내려온 거잖아. 그지? 어, 쓴 거야. 아유 선생님 땡큐 감사. 공통이 이제 보이네요. 보이네 보이네. 치환. 자 이제 이 새끼를 치환하자. 선생님 얘를요 T로. 얘를요, T로 치환을 할게. 근데 얘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때 얘기했지?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 맞자. 모든 실수야. 걱정, 노노노노.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갑니다. 그냥, 우리의 목숨은 여기에 달렸어. 산수를 잘하냐에. 얘를 내가 T로 놨어. 얘가 T잖아. 그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t의 제곱. 맞아? 네. 그럼 얼마야? 아, 뭐야,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아니잖아. 마이너스 아니지? 응.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2t잖아. 맞지?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 잘 봐. 얘들아, 얘가 그림을 그리면 아볼이지. 네. 그러면 이거 축 때렸어. 야, 이거 수십 번 하지? 2차 함수 그리지. 축 때리지. 자르지. 바라보는 거. 연습. 졸라게 해서 나 지금. 1이야. 그럼 자를 건데. 야, 자를 건데. 무슨 실수니, 이거? T가. 모든 실수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소 값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변역 있어? 제한 변역이 있죠. 계산해 주셔야죠. 로그 1을 탕탕 내려봐. 여기다가 양변 로그 2를 할 거야. 근데 얘가 무슨 함수니까? 증가 함수니까 로그 2, 로그 2, 로그 2를 해도 부등호 안 바뀌지? 네. 오케이, 안 바뀌어. 그럼 로그 2, 로그 2, 로그 2. 괜찮죠? 네. 그러면 t가 얼마니? 4니? 네. 0이니? 네.
로그 1은 0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찾아보자. 0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4는 오른쪽으로 세 칸. 요만큼 출발하여 이만큼 가면 된다. 비대칭 함수. 됐지? 어, 요때. 요때? 요때인데. 당연히 요때가 최대. 요때가 최소. 괜찮지요? 괜찮아. 아직도 함정이 하나 남았어. 잘 비껴가야 돼. 잘 들어. 함정이 남았어. 잘 봐봐. 이 값이 얼마야? 얼마야? 4면 얼마야? 16. 8이니? 고마워. 얼마야? 도와줘, 빨리. 여기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이니? 됐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멋있게 쓴다? 선생님, 답 나왔어요! 그래! 너는 꺼져라. 틀렸어, 이 새끼야. 이거야. 마지막 함정이 남았다고! 잘 들어봐. 이 값은 이거의 값이야. 이해 가? 다시 바꿔줘야 돼. 이 Y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바꿔줘야 돼. 이건 알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선생님, 이 새끼가 불러볼래? 어? 불러봐. 로그 얼마? 로그 2의 y가 8이란 얘기지? 그 요 y가 얼마일 때야? 이게 80, 그렇지. 그때가 진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최소값 가볼게. 얘가 마찬가지로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얼마? 2의 마이너스 1승이란 얘기지. 얘 두 새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어, 곱하라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2의 몇 승? 7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